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플레이어스 가이드 주제 역시 텔레캐스터입니다. 이유는 바로 텔레캐스터가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가 제 옆에 있기 때문에. 병원생님 텔레캐스터 좋아하시죠? 아, 그렇죠. 한 30년 쳤죠. 네. 이 병호 선생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그냥 개인적인 취향은 레스폴이 제일 잘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딱 매셨을 때 네, 이렇게 좀 양아치 갖고 이렇게 좀 건들건들 이렇게 뭐 팬더랑도 잘 어울리시지만 레스폴이 네. 제가 봤을 땐 제일 잘 어울리시고 아, 뭐, 그다음은 텔레캐스터가 잘 어울리시거든요. 아, 근데 주로 스트레스를 많이 쓰시죠. 메인 기타가 스트라토캐스터이기 때문에. 네. 근데 병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레스폴 디럭스. 아, 그렇죠. 그거 그렇죠. 매셨을 때 찰떡이다. 아, 가장 무겁죠. 아, 미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이 병원 선생님이 이 실제로 보면 많이 놀라세요. 키도 크시고, 예, 네, 덩치도 생각보다 있으시고. 어이구. 그래서 지금 옆에 김현 PD가 워낙 커서 그렇지. 제가 커서 그렇지. 저도 좀 흉한입니다. 이 약간 장군상이신데 아유, 그래서 레스폴과 굉장히 잘 어울리신다. 아, 그래서 계속 깁스를 조금 애용하려고 그러는데 스트라토캐스터 오래 쓰다 보니까 막 픽업도 여기서 바꿔야 되는데 여기 있고 막 암도 없고 막 그래서 좀 불편함과 좋은 점이 막 이렇게 적어져 있고 또 이제 그 드라이브 상황을 싱글 코에다 맞춰놨으니까 레스폴 매구치면 뭘 또 바꿔야 돼. 아, 이랬고.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그 안 바꿔도 되는 그 접점을 찾아서 앰프 세팅을 해놓고 레스폴도 많이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김병원 선생님을 모시고 팬더 USA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 50년대 텔레캐스터와 팬더 재팬 헤리티지 시리즈 50년대 텔레캐스터의 사운드를 비교해볼 예정입니다. 팬더 USA와 팬더 재팬은 매우 닮은 듯하면서도 큰 차이를 보여주는 악기입니다. 사용되는 목재나 하드웨어, 기능과 편의성에도 큰 차이가 있으며 디테일한 튜닝을 통해 각 모델을 대표하는 특징에도 그렇게 차이를 보여줍니다. 다른가? 하지만 두 라인업 모두 팬더가 계승하려고 하는 오리지널 사운드와 기타 설계에 대한 철학만큼은 완벽하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팬더 USA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와 팬더 재팬 헤리티지 시리즈는 가장 상징적인 그 시대 최고 버전의 악기가 현대 뮤지션들에게 더욱 뛰어난 연주감을 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오리지널 모델이 압도적인 사운드와 현대적인 편의성을 모두 갖춘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USA 아메리칸 오리지널 피프티스 텔레캐스터. 아, 50스. 팬더 재팬 헤리티지 피프티스 텔레캐스터. 팬더의 50년대 텔레캐스터 사운드를 대표하는 두 대의 텔레캐스터의 매력을 김병호 쌤의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전에 제가 한참 이제 막 기타 사모고 예, 예, 예. 막 기타 막 좋아가지고 했을 때 팬더 USA 아메리칸 빈티지 시리즈. 오, 그 최고죠. 거기서 뭐. 이제 뭐 62 스트라토캐스터, 네, 뭐, 57 스트라토캐스터, 52 텔레캐스터. 그거 세 개 세트죠. 그 시리즈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게 바로 이. 팬더 USA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 오리지널 시리즈죠. 오리지널 시리즈라서 그 빈티지가 없어지고 이 특유의 그 지정년도 있잖아요. 예. 52년 텔레캐스터 가장 유명한 텔레캐스터죠. 뭐, 노캐스터 있고 67 뭐 52 그리고 57 63이 제일 유명한 62가 제일 유명하죠. 로즈도 있는 거예요. 6위가 저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살짝 헷갈렸는데 6위가 제일 유명해요. 예. 팬더의 사장이 지금 사장님은 아니지만 예. 예전 팬더 사장이 실제로 한국 디스트리뷰터들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6위를 많이 사냐. 왜 6위를 살까요? 압도적이다. 네. 6위를 많이 사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었다라고 했습니다. 뭐 약간 노스페이스 같은 거죠? 예, 그렇죠. 산이 많아서 우리 파카가 잘 팔리냐? 아니죠.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연식의 모델을 그때 당시의 스펙을 재현을 하면서 현대적인 옵션이 조금 들어간 예. 시리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가장 팬더를 잘 상징하는 두 종류의 시리즈다라고 5153 53 이거 갖다 뭉뚱그려서 디케이드로 묶어갖고 맞습니다. 10년 단위로 냈으니까 맞습니다. 장점에다가 요즘 현대적인 그런 그렇죠. 편의성까지 플러스를 해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되는 두 대의 이 모델을 오늘 병호 선생님께서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감을 좀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미펜의 의문의 일패. 미펜은 이게 이 사람들이 고인물이 돼가지고 네네. 도전정신이 없어. 우리는 수성만 하면 돼. 이렇게 했는데 찔리네요 한번 공격을 당하고 말해요. 네. 일본 팬더 재팬은 그 넥 프로파일을 맞아요, 맞아요. 똑같이 네, 안 만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조금 작거나 조금 가늘거나 조금 납작하게 만드는데 저거 지대로 만들 지대로 프로파일이 그냥 눈 감고 치는 게 미펜이야? 어 미펜이구나. 일펜이 이렇게 돼요. 네. 의문의 일패였습니다 미펜. 그렇습니다. 이 헤리티지 시리즈, 팬더 재팬의 헤리티지 시리즈를 이전에 저랑 은총 씨가 스트라토캐스터를 비교를 해본 적도 있었는데 적잖이 놀랐습니다. 이 은총 씨 같은 경우도 이 팬더 재팬의 특유의 색깔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예, 있어요. 예, 사운드에도 예, 그렇고 예, 아까 병원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연주감에서도 있었고 이 특유의 이 그 냄새가 있는데 예, 이 헤리티지 시리즈, 예. 네 헤리티지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덜어내고 예, 진짜로 오리지널 사양에 맞춰서 오리지널 냄새가 나게 설계를 한 모델이다라고 저랑 은총 씨도 평가를 내렸었는데 오늘 텔레캐스터에서도 그런 냄새가 강하게 났습니다. 그 일본 게 조금 라이트하고 조금
트래블이 많긴 많은데 그게 나쁜 트래블이 아니라 듣기 좋은 트래블이 많은데 저 그렇지는 않고 그냥 솔직히 섞어놓으면 모르죠. 섞어놓으면 몰라요. 섞어놓으면 모르죠. 미국 사람이 일본 와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팬더 사장이 와가지고도 연주해보고는 구분 못할 수도 구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저뭐 어떻게 피카드가 좀 두텁다? 이 정도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팬더 재팬과 팬더 USA 그리고 팬더 멕시코 그리고 스콰이어 이 사이에 뭔가 저희가 볼 수는 없지만 분명 벽이 예,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런 벽이 벽들을 최근 들어서 많이 팬더 자체 내에서도 허물고 허물고 있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주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정말 고민을 해야 즐겁잖아요. 된다. 즐겁죠, 뭐. 즐거운 고민이겠죠. 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단순히 USA라든지 나는 USA가 좋아. 사람들이 팬더는 미국이랬어.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맞아. 직접 연주를 해보시고 자기와 잘 맞는 텔레캐스터를 골라야 된다라는 숙제가 또 연주자들한테 주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럼 옛날이 편하긴 편했네요. 팬덤 맞습니다. 미제야. 맞아요. 그럼 미제 샀으면 되는데 요즘은 야 이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되니까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게 가능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있는데 이거 사, 저거 사. 이렇게 이게 딱 굉장히 쉬웠어요. 예 굉장히 쉬웠었는데 최근에는 대안들이 너무나 예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고 이렇게 골라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세분화된 거니까 네, 뭐 좋아요. 배스킨 라빈스 갔는데 아이스크림이 세 개만 있다. 네, 그러면 뭐 뭐, 선택은 쉽겠지만 네, 아쉬움이 남겠죠. 그렇죠. 하지만 31가지 아이스크림이 있기 때문에 네, 쫙 사람들이 이거 더, 먹어봐야 맛을 알고 그렇죠. 자기가 고르는 게 나중에 이렇게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민트 들어간 걸 쉽고 좋아하는데 네.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딱히 좋아하진 않지만 나 그거 없으면, 찾아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심심하던데. 민초 파라고 여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대의 텔레캐스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적인 텔레캐스터죠. 좋았어. 50년대 텔레캐스터를 표방한 사운드를 표방한 두 대의 모델을 만나보셨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두 대의 텔레캐스터 비교를 그래, 해보시기를. 그뭐 미패는 아무 데서나 쳐보시고 일패는 꼭 한번 쳐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모첨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